대구 한의대에서 학생 창업 유망팀 300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교육부 장관 명의 인증서를 전수했습니다. 대구 한의대학교 총장 변창훈은 최근 총장실에서 2020 학생 창업 유망팀 300 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전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2020 학생 창업 유망팀 300 대회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청년기업과 정신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회로 전국의 대학 창업팀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대구 한의대학교 소속 재학생 2명 및 동문 1명으로 구성된 시우팀은 한방 재료를 활용한 천연 향균제가 적용된 물티슈를 개발해 창업 유망팀 인증을 수여받았습니다. 금년도 창업 유망팀으로 인증받은 팀에게는 한국청년기업과 정신재단에서 제공하는 사업 단계별 맞춤형 창업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며 교육부 및 창업 주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 선발 시 우대 조치가 부여되고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대구 한의대학교 변창훈 총장은 갈수록 취업난이 심화되는 현실에 스스로 자신의 꿈을 찾아 나가는 학생들의 노력을 대견하게 생각하고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경한미디어TV 임채환이었습니다.